꼬리뼈 사용하는 방법은 네. 여성 남성이 다 같아요. 네. 여성은 늘린다고 해서 사람 잘못 이해를 하면 꼬리뼈를 이렇게 안으로 말아 넣는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은 내 이 상체 하체 밸런스를 중간 역할 하는 게 꼬리뼈인데 네. 자기 밸런스를 못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네. 이 진행할 때 이렇게 뭐 고관절을 접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아, 우리가 꼬리뼈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든가 예. 그렇죠? 여성이 홀드한다고 꼬리뼈를 안으로 말아넣으면 이렇게 뒤집어지고 꼬리뼈가 빠지면 남자한테 엎어져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꼬리뼈는 수직을 향해서 밑을 향해서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뒷근육과 카운터 밸런스를 통해서 본인이 늘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특히 얘기. 여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꼬리뼈를 말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막 밑에서 뭔가 미는데 자기는 백밸런스가 나는 그렇죠. 모양. 예.